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9주 동안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다 이런 제목으로 아홉 번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고 또 영상팀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또 조금 아까 불렀던 특성으로 했던 그 찬양은 우리 말씀을 읽고 나요한 목사님이 또 만든 찬양입니다. 앞으로 또 함께 부르게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준비를 가지고 앞으로 9주 동안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맥주 감사 예배로 온 세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를 어떻게 우리들이 의미 있게 보낼까? 이번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염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많이 힘들고 야,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염려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는 이 기간 중에 어땠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6월 말까지 교회의 이렇게 진행상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 헌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들이 예산을 잡았던 거에 한 44% 정도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여러 행사들도 취소되고 많이 세이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출 예산 대비 52.1%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끼고 안 쓴 게 많았는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보다 쓴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산을 썼나 보니까 관리, 재무, 인사 쪽에 32.97%, 그리고 선교 나눔 교육 쪽에 38.03%. 아마 이제 특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코로나에 관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의 예산 분포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균형 잡힌 예산으로 잘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부서에서 수고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에서 16년을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헌금합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맥주감사를 지나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들이 몸담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헌금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모자라는 부분, 이거 모자라도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어려운 때 우리들의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맥주 감사 헌금을 정성껏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그 헌금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맥주 감사 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샘치고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라고 해서 써서 헌금을 해주시면 이 항목이 이쪽에 쓰여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이제 교회로 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됐던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수요예배를 이렇게 나왔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제 마지막 소모임이니까 즐겨, 마지막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 계속 잘해 이런 분도 있고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입장은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감정적이 될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리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정부의 행정조치 7월 10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5, 6월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7월 10일부터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및 소그룹 모임, 식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행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정부 지침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유감을 먼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7월 10일 발효된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얼마나 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적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소그룹 혹은 교회 식사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제가 약간의 수정과 첨삭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함께 의문들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런 질문입니다. 첫째,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두 번째,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입장한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세 번째, 다른 손님들이 벌금의 대상이 아니라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네 명이 가서 그냥 모임은 문제가 없는데 만나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는 순간 벌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교인이라는 이유로만 벌금의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아닌가? 다섯 번째,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 되는가? 혹시 교회 건물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 여섯 번째, 교회 건물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이 국가 전복이나 불온한 모임이 아니라면 방역이 확보된 장소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이 안 된 것에 대해 행정조치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모든 모임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의 식사 제공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만일 교회가 교회 식당이 아닌 근처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 제공을 해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두 번째,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거나 식사를 한다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번째, 다른 손님이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인들만 벌금을 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 그리고 벌금의 이유가 혹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인들에게만 특화된 바이러스인가? 다섯 번째, 이제 논리적으로 외부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벌금을 내야 하는가? 현재 성남시청, 경기도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 구내식당과 회사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섯 번째, 교회 방역과 관공서 방역 그리고 일반에서의 방역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도 식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벌금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심하게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자, 이런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시선은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점은 몇몇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도 우리와 한 지체임을 믿기에 서로 보듬고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주변에서 접하는 확진자들에 대하여 마녀사냥 방식으로 비난하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구성임을 자각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무리한 조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만나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에 힘써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만나교회의 첫째, 만나교회는 앞으로 2주간 모든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회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모입니다. 이것은 문의해본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세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모임은 개방된 공간에서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문의해본 바 찬양 연습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교회 학교 여름 행사는 이미 온라인으로 준비되었고 계획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바
카페 파구스는 기존대로 운영합니다. 이용자들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교회 식당은 지금과 같이 교인들에게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나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아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은 물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 회자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생명을 버리면서 사명을 다했던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년 전 저와 저희 목회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도 first in, last out. 목자는 절대로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모두에게 개연성으로 열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이 시간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힘냅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져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바꾸라 하시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구별을 하는지 어른들이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접해봤던 그림일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로 보이죠?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과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네, 구별이 되세요? 네, 안 보이면 팔자.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구별이 되셨어요? 이렇게 좀 알려줘 보세요. 네, 저렇게 여인의 얼굴, 연주 속 얼굴 속 연주자. 10시 예배 때는 이게 됐는데, 자, 세 번째, 다음 거 한번 가봅시다. 자, 저게 오리로 보이세요? 토끼로 보이세요? 이게 이상한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 침투된 것 같아요, 지금. 자, 보여줘 보세요. 자, 저렇게 보면 오리고, 저렇게 보면, 네, 토끼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여인의 얼굴이 보이세요? 남자의 얼굴이 보이세요? 네, 이건 좀 쉬운가 보네요. 자, 여자의 얼굴, 남자의 얼굴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저기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사람의 얼굴만 보이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마주본 모습이 보이나요? 자, 네, 네, 저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왜 저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느냐, 오늘 말씀을 열면서 이게 똑같은 그림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도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셔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가지고 내가 볼 수도 있고 내 속에 정한 영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생각을 바꾼다,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할 때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당시 중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종교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60여 명의 청년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중국에 갔는데 처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 차 안에서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절대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선교 여행을 왔다고 생각하고 단기 선교로 왔는데 여행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가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 연변에 갔을 때 거기는 그 당시에 꽃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꽃제비들. 근데 안내하는 분이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꽃제비들이 아무리 불쌍해도 먹을 거나 아무것도 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혹시 아이들에게 뭘 줬다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몇 달을 준비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왜 왔는가, 그렇게 무기력해 빠질 때였어요. 조선족 두 명 청년이 저희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선생님, 이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하루가 또 지났을 때 버스 안에서도 청년이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6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중국 땅에 와서 하고 싶었던 그 위대한 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60명의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셔서 이 두 명의 조선족을 위하여 60여 명의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때 보였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든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다. 이 의식의 전환 속에 우리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도도한 이 역사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의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여러 개 이렇게 놓고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Arriving at a quiet place. 아주 조용한 곳에 다다랐을 때 He sat down and taught his climbing companion.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에게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a quiet place. 조용한 곳에,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앉히고 가르치셨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떠들 때 얘기합니까? 조용해야 이야기합니까? 조용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면 앉아봐, 앉아봐. 그래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조용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서론만 다루게 될 때인데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들이 배워가게 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묵상팀에서 저에게 영화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명당이라는 영화예요. 201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수지리에 관한 영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시대부터 풍수지리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가장 왕성했다 그래요. 고려에서 개성의 도읍을 정할 때 그리고 조선시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할 때도 이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명당을 차지하면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땅을 명당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피를 흘려야 그걸 내가 차지해요. 그런데 피 흘리고 찾은 그 땅에서 명당이라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지 않더라. 참 신기하죠? 복을 쫓아가는 삶이 그렇게 복되지 않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삶이 복되지 않은 이 세상,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들이 쫓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너무나 달랐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는가? 다른 가치,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자,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글로.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은 이렇다. 그리고 blessed are 이런 표현으로 여덟 가지의 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세기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는 부가 아니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들의 트레이드마크는 신학도 아니었다. 그들은 연민은커녕 미움을 받으면서도 남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풀어놓았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게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온 확진자들, 이거 우리들이 잘못한 거 있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 받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게 무시를 당하는 지경에 처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때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베랄리타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베랄리타스, 이게 당시 인간관계의 원칙인데 뭐냐면 보답을 받기 위해 뭔가를 준다는 겁니다. 보답을 받기 위해 뭔가를 줘요.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즉위를 하면 황제의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동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줬으니 필요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리고 주고받는 문화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리베랄리테스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나 혹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쉽게 죽였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는 사랑해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들이 심각하게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리베랄리타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무엇이 복일까? 말씀을 준비하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어떻게 온유한 자로, 어떻게 의에 주리고 목마를 자로 살아가느냐는 문제. 창세기에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왜 그걸 따먹게 만드셔서, 그냥 안 만드시면 되지, 그걸 왜 만드셔서 죄가 오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냐고. 그죠? 그런 질문 안 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려고 보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만드시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사람인 것을 기억해.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너 이거 벗어나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하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잘 알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혼자 따먹었으면 되지 그걸 꼭 남편에게 먹였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이 제일 중요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주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축복과 저주의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은 선택의 문제다. 팔복 말씀 굉장히 힘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얻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굳이
굳이 온유하지 않고 굳이 의에 주리지 않고 굳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왜 우리들이 그것을 복이라고 여겨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 이 팔복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복이 아닌 거죠. 이 중요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졸지 않도록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자, 제가 오대식 목사님이 쓴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책을 읽는데 나온 이야기예요. 한때 아프리카에 검은 코뿔소가 멸종 위기에 처해서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셔도 괜찮아요. 1950년대에 아프리카에만 이 코뿔소가 40만 마리 정도가 있었답니다. 다른 얘기를 해야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40만 마리였던 코뿔소가 2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복원을 할까? 그래서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노력을 했고 2010년에 이르러서 4천 마리로 두 배가 늘어나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간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코뿔소를 이렇게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규제를 통한 방법이었대요. 그러니까 밀렵꾼들이 코뿔소를 잡아서 이게 코를 이렇게 뿔을 잘라가니까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형무소에 집어넣든지 무거운 형을 내린 거죠. 그런데 놀랄 이야기인데 이 코뿔소 이 뿔 1kg가 5만 불 정도 한답니다. 이상한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한 것 같아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잡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1kg에 5만 불을 받는다고 하는 유혹이 더 큰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자 두 번째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코뿔소를 죽이는 이유가 코뿔소의 뿔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함이니 동물단체에서 미리 코뿔소의 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밀렵꾼들이 코뿔소를 죽일 일이 없습니까? 근데 왜 실패했냐? 동물보호단체에서 코뿔소의 뿔을 제거하는 것보다 밀렵꾼들이 죽이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경제학자들이었답니다.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인류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소라는 거예요. 소. 소는 가죽도 쓰지, 소는 살도 먹지, 소는 뭐 내장도 먹지, 소똥으로 집도 짓지,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용한 동물이면 인류 역사상 멸종이 됐어야 되는데 멸종되지 않고 주변에 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이 소가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줬냐면 코뿔소가 네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그 보고 관광 수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코뿔소가 보호되기 시작한 거죠. 재밌죠? 네. 나에게 유익한가? 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들이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복된 일이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선택하지 못해요. 이탈리아의 대학 진학률이 50%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다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한 30% 남짓하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선진국 조사를 해보면 대학 진학률 낮을수록 행복지수와 건강지수가 높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보통 70%가 넘고요 2005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 82%까지 올라갔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많이 진학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51% 정도 대학 진학을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빡빡 악물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을 안 나오면 돈을 못 벌고 무시당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끝까지 대학을 갑니다. 저학력과 가난을 무시하는 사회에서는 그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책에 보니까 어떤 그 선교 단체를 함께하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의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각자 병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선교를 나가면 그 가정을 함께 모여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돈을 잘 버는 의사도 있고 돈을 좀 덜 버는 의사도 있고 한데 이 공동체에서는요 돈을 조금 버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부와 가난을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와 가난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복된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당에서 제가 한 16년 전 담임 목사가 될 그 무렵에 분당에 제일 인기 있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을 주셨어요. 너와 너희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건물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복되게 하라. 저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쓰는가가 우리들에게 복된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이만큼 모아놨다고.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쓰는 것으로 선택하고 나니 그것이 복된 거예요. 제가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 선택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팔복의 말씀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복의 말씀은 이상한 바이러스가 오늘 침투했어요. 자, 팔복의 말씀은 혁명이 아닌 개혁입니다. 자, 혁명은 뭐고 개혁은 뭘까요? 혁명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어 이뤄내는 게 혁명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면 피가 흐르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바뀌어지는 게 개혁입니다. 팔복은 누구를 바꿈으로 우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 여길 때 우리들은 기꺼이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선택을 하게 되죠. 중세시대 종교개혁은요 교회가 개혁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팔복 말씀이 굉장히 귀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